요시! 예쁘다! 우와! 와!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예쁘다. 처음 쳐봐! 보여줘, 저 보면서. 아, 형, 저기. 여기서 조져버렸네. 할머니들은 저렇게 같이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 왜요? 왜요? 어, 저녁에 주무실 때 말벗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금세. 오늘 뭐 어땠어요? 뭐 계속 물어보는데 먼저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완전! 완전! 좋아요. 어땠어요? 난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자, 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입니다. 아, 청덕동. 야, 이름 마음에 들어. 일단 오늘 보실 어느 집은요? 집이죠? 이 집입니다. 동네가 예쁘더라고요. 맞아, 예뻐요, 동네. 동네 이름. 탄천 알죠? 탄천 알죠? 그 유명한 탄천. 탄천이 시작된 동네. 아, 끝났다. 이걸로 끝났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다는 건 주변의 인프라가 좋다. 맞아. 맞아요. 근린공은 미쳤어. 세라는 동네 인프라는. 야, 세트 병원이죠? 너무 중요해요. 이거. 예, 5분거리. 5분거리야? 저게 긴급하면 2분 안에 오는 거죠. 맞아, 1분 30초 안에 옵니다. 아니, 뭐 동네는 좋네요. 동네 분위기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파트. 아유, 예, 안녕하세요. 근데... 어, 뭐야, 뭐야. 아유, 아유 동네 분들. 아유, 이렇게 살가우셨네. 또래 친구분들. 다 슈퍼이야. 예, 집 보러 왔어요. 예. 예. 집 보러 왔어. 우리 아파트 찍어야지. 아, 예. 여기 살기 좋죠? 응. 여기 살기 좋죠? 안 좋아요. 야. 살기 안 좋으시대. 살기 안 좋으시잖아요. 살기 안 좋으시대. 집 달래까 봐, 이 사람. 아, 그러니까 이거 봐, 집 달라고 할까 봐. 농담을 하셔. 집이 너무 좋으니까. 아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가시죠. 예. 네. 지금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또 어르신들 오시기에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 친구가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오늘 보실 어느 집은요? 집이죠? 이 집입니다. 야,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래, 오늘 반갑습니다. 이것도 주차장 외쳐주세요. 어. 열려라, 참깨. 어, 하나, 둘, 셋. 열려라, 참깨. 안 열리네. 응? 아,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아, 이거 손 아파, 손 아파. 이거 진짜로 치명적이다. 전완근, 전완근에 좋아, 전완근. 근데 아시죠? 저거 자동 아니면 진짜 불편해. 맞아, 차 맞아요. 운전할 때. 4번 내려서 또 열어요. 또 타고. 비 오는 날 해봐, 비 오는 날. 어여여여여여. 아, 새끼 손가락으로 쑥 열리던데. 아이고. 새끼 손가락으로요? 그럼 도둑 들어요. 그렇지. 아, 근데 길에서 너무 보인다. 저는 아웃 할게요. 아, 수동이 너무 별로다. 야, 전기 나가봐. 그 골치 아파. 차라리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예. 그리고 마당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좋은데? 이야,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야, 깔끔하다. 근데 또 우리 신부님 잔디를 좋아하시네. 호불호가 없네. 시작하시면 네. 난리나. 왜 이렇게 난리나. 여기 집 되게 잘 꾸며놨는데 전 주인분의 취향이 너무 가득 담겨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사실. 아,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되죠. 그게 돈 드는데 그거 다 빼주니까. 아니, 너네 집은 더 들어. 우리 집이? 근데 그 집이 약간 이러고 쳐서. 골방 집 너네 집 아니야? 골방 집.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아, 그러면 거기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집은 인테리어를 전공하신 네. 두 부부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전시회. 아, 너무 전문가 좀 전주가 인테리어. 얼마나 신경 썼겠어. 와, 저 거북이도 진짜. 인테리어를 전공한 부부가 나가는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자. 들어보자. 이분이 평생 살려고 지은 집인데. 어쩌다가? 아기가 아직 교육 때문에. 아, 아이 교육 때문에 지금 차도 옆이라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아, 얼마나 쌩쌩 달리겠어. 교육이 안 돼가지고. 뭘 교육이 자기가 지금 F1 경기도 한다면서요. 아니, 그건
단독 주택 아니에요. 30이야 주택가 앞에서 30이야 30. 그럼. 제가 단독 주택을 2년간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짧게 하고 계셨어요? 네. 전세니까. 아, 전세 2년. 어쩔 수 없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좀 불편했던 점이 사실 정원 가꾸기. 이게 일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대신 그 정원을 가꾸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노니까 뛰어놀고 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여기 이 조경은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마음에 들죠.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땅을 조금 잔디를 조금 그럼 사람이 흙을 갖고 살아야지. 보여주신 집 마당이 만족시켜드릴게요. 집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아 그게. 네? 너무 좋죠. 마당 관리를 전혀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 넌 이런 게 좋아. 어르신들이 뭐 고전 좋아한다, 뭐 전통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새 집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어르신들도 새 집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 모시고 하덕 체험마을 그 민박집을 갔는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 여기를 왜 오노? 우린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 힘들어서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새 집을 좋아한다. 이 집이요 신상입니다. 얼마나 됐어? 이 집은 2022년 9월에 오, 아이고 야, 미쳤다. 1년 반 됐어요. 1년 반 9개월. 세핑이다 세핑. 어르신들 신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할머니는 새 집이 좋다고 하셨어. 할머니는 새 집이 좋다고 하셨어.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무해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이 장부터가 마음에 여기서 와 장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납은 이 집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러네. 저 위에까지. 한 벽면이 다 맞아, 맞아. 깔끔해, 깔끔해. 빌트인, 빌트인. 그다음에 아, 아까 아까 처음 들어오려고 했던 아, 문이 두 개구나. 문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우와, 오! 야! 예쁘다! 우와! 와! 야, 이거 진짜 비밀이다. 아, 예쁘다. 아, 처음 쳐봐. 보여줘, 주고 보면서. 저기. 네. 이 집으로 가야 돼. 난방들이 너무 떨어지지 마. 그렇지. 그렇죠. 이게 안 돼.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은요 열구 효과가 없어요. 여기 안 그래도 시원해 저 집은. 300만 원씩 나와요. 아니, 자 이거 여기 전기값 300만 원 나오고 네. 그 집 정원 가꾸면 500만 원 나와요. 아니 거기 저번 달에 500만 원 더 싸. 이 집은 아 그걸로 유명해요. 매달 전기세 내기 위해서 대출 받는 집. 아~ 매달 전기세 내기 위해서 대출 받는 집. 아 이거구나 이 집이구나. 너 지옥가? 뭐냐 거짓말 하는 사람이야? 거짓말 하면 지옥가? 강목으로 강목. 어차피 거기는 가게 돼 있어. 일부러 빛 설계를 좀 하셨어요. 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서는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이쁘다 진짜. 진짜 모던하다. 완전 깔끔 모던하고 타일도 호불호 없는 색깔이에요. 아, 저 이 집 할래요. 아니 뭐 인테리어 전문가 두 분께서 하셨는데. 아, 나 이 집이야. 나 이 얼마나 좋은 거 하셨겠어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진짜 다 이런 타일로 해놓으셨고. 아, 미끄럼 방지 타일이네. 아, 그러네. 강아지들도 뛰게끔. 근데 이 집에 뭐 허전한 게 없습니까, 혹시? 에어컨이 없네. 에어컨. 아야야야야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다 요즘 빌트인 아니에요? 시원한데? 근데 아 빌트인이 없구나. 왜냐하면 아이고, 이거 없어서 시원한 집이네. 아니야 아니야. 네. 에어컨이 어딨어? 에어컨 진짜 없는데? 에어컨은 여기. 네? 어머 노래라. 너. 이거 뭐야? 여기 할머니 더 계시네. 와 클래식. 와 미쳤다. 아주.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뻐. 저는 사실 그러면 신축이면 당연히 저는 메리볼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거 다행이야. 뒷면서 맞은 것 같아. 이게 이제 황리 컬러잖아요. 아니 저거 원래 저 색깔이에요. 예? 왜? 네, 아니 진짜예요. 그렇게 한다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요? 나 알아요. 나도 우리 집도 다 저걸로 했어요. 맞아 맞아. 저거 처음 광고할 때도 처음 사도 창피해요. 이렇게 광고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사왔는데 창피해요. 뭔 소리야? 다행인 건 이거 감출만 한다. 노란 거 가지고 가세요. 아니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모던하게 지었는데 이런 꾸리꾸리한 에어컨이 있을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요? 발려요. 발려. 아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아 이거 너무한데. 그래도 이거 깜짝이야. 되게 잘 만드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 아 잘 만드셨다 이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아 근데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뻐요. 색깔이 정이 없어. 너무 하얘. 하얘. 여러분 이거 방이네. 우와. 아니야 방보다 더 좋아 여기. 방보다 더 좋아. 이거야 이거. 방은 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해. 이거 보일러실이야. 네, 보일러실인데 두 개 남았으니까. 네, 두 개 남았으니까 한번 한번 열어볼게. 네. 화장실. 아, 예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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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방이 없어요? 그러면은 방이 1층에 방이 없어? 그냥 봐봐. 아, 그럼 자 방이 없잖아요. 아니, 방이 없다니 지금 문이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남았어요. 야 이거 큰일이네. 어떻게 방이 이거야말로 이거는 아, 아주 심각한 문제네. 아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아예 평 자체가 없고 하더니 아니면 이거 뭐죠? 아니, 차라리 어둠침침한 방이라지. 거기 우울해지셔서 안 돼. 뭐 방이라도 있잖아. 아니, 방도 아, 할머니 여긴 방이 없잖아. 할머니 한 분은 다용도실에서 주무셔라. 보일러실. 아이고. 밖에서 아까 다용도실 보면서 야 이거 방보다 더 좋네 했잖아. 여기는 공동의 방으로. 네, 대신에 이 집은 1층 들어올 때 계단이 없잖아요. 차라리 계단 있는 게 낫지. 난이 낫지. 너무 오래 걸으셔. 계단 달아. 아시는 못 나가. 어? 뭐야? 이 방을 달래니까. 난 내가 볼 때는 할머님 두 분이 크게 싸울 것 같은데. 네, 크게 싸우실 것 같아요. 야, 이건 무조건. 아, 그러면 제가 싸움 없게끔. 어떻게 해요? 진짜 제가 또 괜찮은 방을 또 마련을 했어요. 빨리 아, 할머님들이 난 좋아할 것 같아. 응? 아, 이건 이벤트. 이벤트. 이 방이?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이 방 아니에요. 아, 이 방이? 네. 솔직히 1층에는 방이 요거 하나입니다. 2층에도 방이 좀 널널하니까. 2층. 예. 2층이요? 한번, 2층 한번 가봅시다. 계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어머, 야 계단이 꽤 많네. 아유 꽤 많다뇨. 있고요. 여기도. 어머, 야 계단이 꽤 많네. 아유 꽤 많다뇨. 아 또 있네 계단이. 에이, 아니 아까 우리한테 막 꺾인다고 뭐라더니. 아니 아까 거기는 진짜 계단 너무 많아. 여기 여기 뛰어서. 여기도 너무 많아. 아,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말이 꺾고?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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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니까. 세 번을 꺾네. 위에서 보니까 거실이 확실히 넓죠. 네, 넓죠. 엄청 넓죠. 그냥 미치겠나 싶어라. 넌 어떻게 생각해? 자, 파노메나. 네, 부부방으로 쓰기에 너무 좋잖아요. 진짜 부부방 봐. 장도 잘 돼 있고. 속속 수납은 끝장이에요. 아, 수납은 끝장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할머님이. 아. 방이 없다. 제가 그 할머니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다고 했죠. 아, 예, 예, 그 이벤트.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 방에 그 할머니들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래요? 그 정도? 오, 예, 예. 네. 같이 쓴다면 이런 느낌이 나오고. 네, 한번 볼까요? 자, 이 방 로망입니다. 어? 한번 보세요. 와! 오! 알았어, 알았어. 아, 뭔지 알겠어. 아. 아~ 턱팀! 너무 좋. 턱팀! 여기서 조져버렸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 같이, 네. 같이 산다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공격했으면서. 아니. 나는 좀 화가 날라 그래. 턱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너무 턱팀은. 턱팀 왜 이러는 아유. 거야. 정신 바쳐줘. 우리 매물이야. 정말 속상해 정말. 아니 워낙에 돈독하시니까 두 분이 놀러 온 것처럼 두 분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침대 누워가지고 한참을 아~ 얘기하다 주무시거든요. 아~ 근데 옛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재밌는 재밌지, 거야. 재밌지. 근데 여기가 진짜 이 해가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기가 양쪽 창으로 지금 쫙 들어오고 한 분은 자고 싶은데 계속 말 시키시면 어떨까. 예, 예. 또. 아이고. 할머니들은 저렇게 같이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 왜요? 이유가 왜요? 저녁에 주무실 때 말벗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금세. 오늘 뭐 어땠어요? 뭐 계속 물어보는데 먼저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완전! 완전!
아,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잠에서 막 깨실 수도 있잖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약간 전혀 좋아요. 어땠어요? 난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지 마. 그러네요. 뭔가 한 번도 사셔가지고 약간 숙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숙소. 기숙사 그런데. 느낌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할머니 집 딱 쓸 수 있게끔. 보세요. 어? 어? 야! 아, 오빠! 양쪽에 저 위까지 다 수납이 가능하니까 할머니 싸우지 마세요. 이쪽 저 할머니, 그래. 친할머니, 나도. 여기 외할머니 여기 쓰시면 됩니다. 식으로 요즘 이렇게 짓잖아요. 아, 분리 강남의 오피스텔 아파트는 다 이렇게 해요. 고급 호텔 같다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 많은 사람들은 화장실에 한 개 두 개면 싸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침에. 근데 여기는 아침에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 이곳은 이쪽은 변기. 변기.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샤워. 그다음에 간단하게 세수나 양치할 사람은 여기 있어. 그리고 지금 소리가 쩌렁쩌렁. 오, 그러네. 너무... 이야. 이 형 이렇게 된 거죠? 뮤지컬 노래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요즘 이제 연습하고 있는 뮤지컬이 있어요. 젠틀맨스 가이드라고. 오! 거기에서 제가 1인 구역을 해요. 1인 구역. 1인 구역? 아이스키스 가문. 가장 좀 애증하는 네. 노래가 있다면 하나. 안녕 잘 있었니 나의 청군형 널 보면 내 맘이 울컥해 이제 끝인 건가 나는 끝난 건가 제발 청군형아 대답해다오 잘해, 노래 잘하고. 마이크가 필요가 없네. 이거 짜릉짜릉한. 결국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제 네. 목소리를 쓴 거네요. 이 집은 방이 총 4개입니다. 아, 화장실 2개, 방 4개. 자, 이 집은 2022년 주공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지난 새 집이에요. 자, 단점도 얘기하셔야죠. 네. 1층엔 방 하나. 네. 네 그리고 위층에는 방 3개. 네, 이렇게 되니까 이 방 때문에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방이 조금 컨디션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집이 얼만데요? 이 집은 매매예요. 네. 매매가 1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전공하신 두 분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으셨겠어요. 그건 진짜. 그건 인정. 네.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